안녕하세요. 한샘트럭 대표 최준입니다. 어제 그 아산에 계신 구독자님 오톤 익스탑차 뭐 이삿짐 센터 차 찾으시면 오셔가지고 고차 한번 소개드리고, 저도 마침 또 이삿짐 센터 보통 이제 곧 그 이사철이 다가오잖아요. 가을 되면. 그래서 한번 세탑 올린거 한번 소개드리려 합니다. 이 차량은 2009년 2월에 등록됐고 형식은 2008년 형식에서 250마력이고요. 이 차량 같은 경우 탑을 새거로 올렸어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스탑자에 농이랑 들어가기 때문에 높이 2500으로 짰고요. 폭은 2200, 길이는 6200. 그러니까 초장축에 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차는 한 13년 지났는데 실주행 거리가 무려 43,000km 실주행 거리고요. 탑 내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싹 생겼습니다. 다시 정리하자면 폭은 2200 나오고요. 높이 2500, 그리고 길이는 6200 나옵니다. 그래서 세탑 올려가지고 주행 거리가 짧기 때문에 이삿짐 센터 용으로 딱 차가 알맞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제 이삿짐 센터 사장님 말씀으로는 요즘에는 좀 요 정도 6m 20보다는 좀 더 긴 거 7m 정도도 찾는다고 하시는데, 아무래도 폭이 길이가 길기 때문에 뭐 요즘 아파트가 좀 예전에 아파트들은 좀 들어가기 어렵다.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6200짜리를 많이 선호한다고 하시거든요. 그래서 혹시 세탑 올린 거 탑차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우측 상단에 한샘트럭으로 연락 주시고요. 주행거리가 뭐 짧기 때문에 가성비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. 뭐 차 상태도 좋지만 뒤에 탑도 새 걸로 했기 때문에. 그래서 이번에 영상은 오톤 익스탑차 이삿짐 센터 차를 소개드린 영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혹시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기 우측 상단에 한샘트럭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마무리하는 걸로 타이어부터 해가지고 쫙 뒤로 한번 가볼게요. 앞타이어 상태고 하부 이런 프레임 상태, 그 잘 앵글이 나오나요? 이런 상태 되어 있고요. 뭐 직접 오셔가지고 차 상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요 문은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조수석 방향의 양쪽 양문형으로 되어 있고, 저기 운전석 쪽에는 문은 없습니다. 그 점 참고하시고요. 오톤 익스탑차 소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이게 하단에 명시해도 되니까 보시고,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